이준수입니다. 아,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길고 지겹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갔습니다. 콘텐츠가 어떻게 만나고 블록체인과 콘텐츠 분야의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아마 제가 국내에서 끝까지 고민해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는 자리, 마이크 말씀해 주신 대로 스터디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를 블록체인이 아니라 사실은 체인적 가치의 밸류체인을 만든다고 하는 의미의 그런 체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더리움을 씁니다. 이더리움을 쓰고 그 위에서 배비고 API, SDK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작가, PD, 독자 3자가 생태계를 이루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사실 한 20년 지기들입니다. 저는 한국예술중앙학교 영화과를 전공해서 사실은 영화를 만들려고 감독이 꿈이었었고 김종아 감독님의 마지막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또 웹 개발자로 시작해서 지금도 개발 파트, JTBC 프로젝트 개발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들었던 서비스는 100만 유저까지 찍었었던 뷰티톡, 그 다음에 캠핑톡 이런 어플들을 같이 만들었던 팀입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빅성 스타트업 대회에서 대상을 탔었던 그 서비스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입니다. 네, 플랫폼은 양면시장이죠. 단면시장이 아니라서 3자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항상 미들맨이 존재합니다. 미들맨이 초과 수익을 가져가는 걸 나눠준다라는 기본 개념이 깔려있습니다. 여기서 미들맨은 누구일까요? 이야기 산업, 스토리 산업, 미디어 산업이죠. 네, 잘 생각이 안 나실 텐데요. 다음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각 3자가 역할이 있고 역할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생태계에 기여하는 페널티까지 있게 됩니다. 좀 귀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토큰 이름은 토리라고 하고 또 유틸리티 토큰은 토리 워터라고 합니다. 왜 워터냐면요, 나무에 물을 부으면 나무가 자라나고 사과가 이파리가 커지면 사과가 커지는 확률이 커지듯이 보상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토리 워터라는 암호화폐 단위를 스토리에 보면 스토리 나무가 커지고 파이가 같이 나누어 갖고 정산 분배될 금액이 커진다는 개념입니다. 이야기 산업은 무엇일까요? 영화, 웹툰, 드라마, 즉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를 다루는 미디어 산업을 가리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진흥원의 2017년에 이야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에 보면은 지금 국내 이야기 산업 시장 규모는 12조 정도 됩니다. 12조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봤을 때는 130조 정도가 되고요. 일본 경제산업 쪽에도 130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장이 크지만 작가들은 사실 홀대받고 있고 이 스토리들이 신과 함께 지금 또 두 번째 작품이 나왔죠. 그것도 그리고 조앤 롤랭킹 맞나요? 조앤 롤랭킹 작가가 어렵게 만들었지만 만약에 그녀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멋진 작품을 쓰지만 제대로 보상받는 작가가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2년 전에 ICO를 해서 160억 규모의 ICO 금액을 성공적으로 받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밋은 이야기 산업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창작자에게 보상을 주는 서비스가 점점 나오고 있죠. 네, 미들맨은 아까 퀴즈에서 제작사 PD였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갔을 경우에는 유통사인 영화 배급업자가 됩니다. 이야기 산업은 이러한 경점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요? 예, 창작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판권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각색하고 제작비를 펀딩해서 영화를 만들던 출판업자는 책을 만들거나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스토리 원작이 2차 저작물이 영화가 되거나 책이 돼갖고 잘 팔려요. 그리고 초과 수익을 내도 초과 수익을 아래로 작가에게 고맙다고 배분하거나 에어드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제작사 배구업자가 있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분배 근거가 없습니다. 창작을 어떻게 했는지 근거 정량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 이 건물이 가치를 매겨주려면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원가가 들어갔는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통, 역과의 역세권인지 이렇고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도 IP 자산인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스토리를 자산화할 수 있고 근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네, 스토리 산업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스토리 산업뿐만 아니라 만약에 블록체인과 콘텐츠 산업을 묶으려고 하는 어떤 콘텐츠 토큰 모델을 보실 때는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어떤 일반적 특성이죠. 그 특성을 결합을 해서 어떻게 응용 해결하고 있는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정한 수익 분배가 필요합니다. 작가들, PD들, 이 상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해서 위변도 없이 각자 파티들에게 지불 이행을 할 수 있는 걸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멋진 경험이 있는데, 멋진 첫사랑 경험이 있는데, 내 이야기는 라디오에 올리면 진짜 멋있는 사연이 될 거야. 여성시대에 들어오시면 엄청나게 재미있는 사연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연을 엽서로 보내죠. 우연히 선물을 당첨될 수는 있어도 그걸 어떻게 수익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드리고 싶습니다. 즉, 내가 창작력은 없어요. 이야기를 소설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캐릭터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경험돼야 되고 상상돼야 되고 플롯도 짜야 되고 근데 간단하게 사연 올리면 전문 작가가 그거를 공식적으로 대놓고 취득을 하고 해갖고 보상 주면서 취득을 해서 멋진 이야기를 창작을 해주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즉 인간의 욕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속적으로 남기길 원합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세련되게 남기길 원하죠. 그거를 저희 작가들이 해주게 하는 어떤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랙 대앱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라는 게 시나리오라는 게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IP를 판매하겠다 라고 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많습니다. 근데 IP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특허 이런 거 떠오르죠. 지적재산권. 그런데 IP 중에서 어떤 주식 그래프처럼 성장, 그로잉이 있는 지적재산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6개월 후에 창작이라든가 과정, 그 다음에 1차 저작물, 2차 저작물, 3차 저작물까지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그로잉이 됩니다. 가치가 올라갑니다. 저작, 하지만 특허 같은 경우는 어디 팔리거나 그걸로 인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그로잉이 일어날 확률이 빈도수가 적죠. 만약에 이야기를 그렇게 자산화, 에셋화 한다면은 굉장히 먼저 기여하고 투자하신 분들에게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가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보시면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걸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개발 순서는 이겁니다. 쇼핑몰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옷을 판매해야지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쇼핑몰을 만들게끔 해주는 카페24 메이크샵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저희는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비유에서 넘어와서 콘텐츠를 하나하나 이렇게 과금하면서 저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에즈코믹스와 경쟁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존의 사업자들이 더 사업을 잘할 수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 나 그냥 이야기를 띄어다가 내가 판매할래 나의 디자인으로 멋지게 판매할래 라는 걸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개발 툴을 제공해 줍니다.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걸 바로 저희는 프로토콜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겪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프로토콜부터 간다고 해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예시로 만들고 충분한 경험이 없이 바로 여기로 간다는 거는 저는 조금 빠르고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개발의 순서를 그래서 프로토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저기부터 먼저 갑니다. 네, 어렵게 보
보이지만 되게 쉽습니다. 예. 블록체인 레이어가 있고 저희가 프로토콜 하려는 게 있고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잘 아는 UI가 있는 이런 모델 일단 디자인을 보여드릴 텐데요. 스트리트체인이라고 하는 D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거를 예시 삼아서 서드파티들이 사업자들이 만들게끔 하는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영속적으로 남기고 싶겠죠. 만약에 중앙 서버에 남기게 되면은 저희가 만약에 망했어요. 저희 기억이 없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맡겨뒀던 그 소중한 사연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 창작 기여를 하거나 거래 기여를 한 분들의 데이터도 날아가게 됩니다. 아, 물론 블록체인 레이어의 기여도는 저장되겠지만 그 기여자가 무엇을 어떤 스토리를 참조하고 있는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씁니다. IFPS라고 분산 저장대입니다. 분산 저장대 저희가 굳이 있지 않아도 P2P DB에 저장되게끔 하는 영원히 영적으로 남는 그 가치를 이렇게 실현하려고 시스템을 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간 복잡한데 듀얼코인입니다. 메인넷은 이더리움을 쓰고 사이드체인은 미래에는 플라즈마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는 POA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듀얼 블록체인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넷은 이더리움, 사이드체인 대비 있고요. 메인넷은 거래소용 토큰인 ERC20 TOR이라는 토큰을 거래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저희 대비에 와서는 TOR이 워터라는 걸 씁니다. 왜 듀얼 체인을 써야 될까요? 하나만 써도 되는데 컨텐츠와 블록체인을 엮으려고 하는 많은 프로젝트는 대부분 듀얼 토큰을 씁니다. 그거는 스티빅도 그렇죠. 그건 바로 가치의 변동이 거래소에서 심하게 있기 때문에 오르고만 있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컨텐츠를 사거나 컨텐츠와 관련된 디지털 아이템을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테이킹하거나 어떤 아이템에 베스팅했을 때 자기가 오르는 가치가 보장받아야 됩니다. 일정 기간은 자기가 원래 샀던 가치를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전율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회전율은 저희의 재화인 컨텐츠와 성장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장지수라는 것은 한 스토리당 창작 기여도 그리고 조회수, 독자가 신별로 좋아요를 얼마큼 눌렀는지 이것들을 모아갖고 성장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요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블록체인과 컨텐츠 혁신을 이루려고 한 프로젝트들과 비교해 주십시오. 바로 뭐냐면 저희는 보상뿐만이 아니라 리차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보상만 내어준다고 막 해요. 하지만 ICO가 아무리 잘 돼도 에코풀이 소진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서스테이너블 하려면 결국 구속 가능하려면 무언가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그 기준은 뭘까요? 저희는 창작을 하고 PD가 재미있는 스토리에 서포팅을 했을 때 그 일정 비율의 80%가 다시 에코풀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20%는 다시 참여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요 모델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제가 함께 엑셀을 공유해드리며 혹시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약간 재밌는 건데 UI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여러 작가들이 공동 제작을 채팅하는 UI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장 그래프입니다. 하나의 스토리 아셋 자산이 어떻게 발전해가는지 자산가치, 펀더멘털을 측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PD가 모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PD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제작비를 모읍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이만큼 갖고 다닙니다. 시나리오를 120시즌 되는 걸 갖고 다니면서 다 투자자한테 읽혀요. 투자자가 읽으면요, 여자가 좋아하는지 남자가 좋아하는지 75페이지에서 재밌었는지 45페이지에서 재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요것만 딱 보면은 알 수가 있고 투자 받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투자자가 120페이지를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 시나리오인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것도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수수료 모델과 구독 판매 모델로 회전율을 조금 빠르게 많은 토큰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없는 토큰들이 많아요.
근데 컨텐츠가 있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회전율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은 페이먼트 서비스랑 이런 건 오프라인 생겸들과 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컨텐츠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모델인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조금 더 빠릅니다 개발이. 왜냐 오프라인과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연동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서비스에 와서 쉽게 쇼핑몰 찍어내듯이 서비스를 찍어내고 어떤 상품을 팔지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1차 타겟은 웹소설과 웹툰을 타겟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쪽에는 이제 영화 감독님이신 마라톤을 만든 영화 감독님인 정윤철 감독님이 팀원으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사진 추억 만드신 노종윤 영화 제작자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창작자로서 참여를 해주시고 블록체인 개발 공무원들 분이 총 네 분 계십니다. 그리고 예, 잘하시는 예, 분도 가운데 계시고 얼마 전에 이제 계약을 저와 마쳤습니다. 이명성 박사님이라고 SK텔레콤의 부사장이자 CTO이셨던 분께서 저희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로드맵인데요. 지금 현재는 원래 오픈 준비 중에 있고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CD 크리에이터를 지금 모집 중에 있고 MVP는 설계 와중에 있습니다. 네, 큰 포부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예시를 해봤습니다. 정윤철 감독님이 만든 영화죠. 이 영화를 포스터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서비스 빨리 오픈해갖고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는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